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교회가 지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읽었던 백영락 목사님의 글에서 공감되는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성장과 확장들을 통해서 라틴어로 다시 쓰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들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버전과 여러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은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달로 또 되어진 것들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왕족과 귀족들, 성직자들의 타락한 욕심과 함께 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시대를 막론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던 당시 2000년 전입니다. 그때에도 문자는 왕족과 귀족들만이 사용하던 아주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로마가 그리스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점령지의 지식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그 노예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습니다. 세계를 통일한 로마는 당시 변변한 필기도구가 없던 그 시대에 파피루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은 마치 종교개혁과 같은 아주 혁신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서뿐만 아니라 책과 같은 종류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인쇄하는 일들이 집필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지혜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돌에 새기거나 천에 글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파피루스와 함께 전쟁의 노예로 끌려온 그리스와 이집트 등의 혹은 각국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욕구를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사와 또 글을 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귀족들의 수종을 들던 지식인 노예들로 필사가 되어진 책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이나 노예들에게 있어서 글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세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무역과 상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지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의 제자가 되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어지지 않은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소식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이 무엇인지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이전에 대했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또 알 수도 없는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공격하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해박한 성경의 지식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공격을 초신자들인 골로새 교인들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의 사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교인들의 지적인 수준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장 10절에 보면 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새 사람인 성도들이 창조의 주인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을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창조주를 찾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던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잠깐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성경에서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의식적인 행위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삶이 드러나도록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삶의 체계와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커져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알아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해서 저보다도 더 풍성한 지식을,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지식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그 신령한 지식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며 듣는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나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일단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풍성한 지식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은 성경 속에서만 지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바로 분별력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들이 공격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공격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에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골로새 교회에 끝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름들을 나열을 하죠. 이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등이나 다방면에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탁월한 분들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 안에 있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10년이나 20년 정도 오래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초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개혁하던 시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던 로마의 시대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마찬가지로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늘 평강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따돌림과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제가 되라고 말합니다.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데 지금 이단들이 공격해와서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넘치고 넘쳐서 삶이 삶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도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공격의 대상이고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뻐할 이유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노래 부를 만한 그런 상황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그들의 삶은 힘겹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은 또 어떻습니까? 노예들은 노예될 대로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자신들과는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정말 신기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바울은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말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곳에 서야 합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